고척돔 컴온 7월 마지막 3일 렛츠고! 네. 진짜 성공하세요. 네, 성공할 거예요. 저는 좀 어울리는 편인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어. 콘서트 주장에 딱 오시면은 이런 느낌. 완벽해, 이거다. 지금 눈이 어디 있어? 안녕하십니까, 디자이너 런쥔입니다. 디자이너 해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바쁜 시간을 내가지고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안 이유는 바빴는데. 아, 제가 좀 유명한 디자이너가. 아, 진짜요? 같이 있다 왔잖아요. 아니에요. 완전 차원이 다른 브랜드잖아요. 저희 메이크업 같이 왔지 않았어요? 어디 비슷하게 비교하려고 하시는 거죠? 기분 나빠요? 진짜 안경 보세요. 이렇게 촌스럽게 진짜. 아무튼 이렇게 바쁜 시간을 빼가지고 온 이유는 또 저희가 제일 사랑하는 시즈니 분들에게 콘서트에 오실 때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시즈니 역할을 해주실 분은 누구신가요? 오늘 모셔왔잖아요. 바로 따단. 이분이 비율이 또 오늘의... 너무 좋아요. 그럼 한번 열심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무조건 이렇게 꼭 입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 내가 시즌이다. 나는 그죠? NCT 드림을 너무 사랑한다 싶으면 뭐 입고 오셔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뭐 드림 그죠 그래. 면은 안 입고 오셔도 되는데요. 난 드림이들 아니면 안 돼. 면 입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Let's go. 아 진짜 안 맞아. 와 렛츠 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이건. 야 나 재민이구나. 아 봐줘. 야. 천재 제 천재 이건 자가. 자 이거 봐줬어. 오늘은 우리 시즈니가 우리 콘서트에 입고 왔으면 하는 In a dream dress code. 그런 dress look. 뭐 문제가 있어. 뭐.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고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컨텐츠잖아요. Uh-huh. 근데 저는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 드레스 코드 마음에 안 들거나 만약에 입고 싶은 거 있으면 입고 싶은 대로 입어요. 나는 그런 거 강요하지 않아요. 저는 강요합니다. 아 강요해요? 네. 그래.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일반적인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의 드레스룩을 그래. 골라보도록 그래.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요한 날에는 또 뭐가 중요해요 그거만큼? 스타일. 네, 어떻게 입고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날이 또 무슨 날이에요 지성씨? 바로 킬드린 첫 번째 콘서트 구청 스카이더 에이즈 시즈니들이 이제 어떤 룩 예. 저번에 사실 드레스 코드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또 어떻게 입었었어요? 그때는 진짜 막장으로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때 봤거든? 그냥 웃기려고 했어. 그냥 그 일부러 막 이상하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은 조금 진짜 한번 진짜 이쁘게 이쁘게 중요한 건 일단 당연히 색깔? 예. Yes. 아 이거는 또 마크를 보여줘야지. 아 뭐 이거는 가볍게 이제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좀 어울리는 편인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죠. 왜냐면은 헬로피쳐도 이런 거 썼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쓰고 오시면 진짜 눈에 띌 것 같긴 해. 아니 바로 시즌이 알아볼 수 있어요. 지하철이든 언제. 자 어디든. 그러면 한번 저희의 코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 이거 설마 이거를 입고 오시면 여러분 너무 안전한 저녁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패션이 먼저여가지고. 아 나는 개인적으로 시즈니 분들이 좀 편하게 입고 오셨으면 좋겠어서. 근데 흰색 바지는 좀 뭔가 묻을 수 있고 맞아. 이 검은색은 어두워서 저희가 시즈니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색깔이 있는 걸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좀 덥지 않을까? 아 근데 패션은 덥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또 우리 공연이 너무너무 뜨거울 거기 때문에 절대 덥게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자 이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아니야. 이건 왼쪽 다리예요, 오른쪽 다리예요? 아무데나 들어가야 돼. 오케이. 자, 위에 옷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형광색 같은 걸 안에 입고 이렇게 하나서 입으면은. 아 근데 런진 디자이너님. 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색깔의 옷들을. 자, 머리 들어가실게요. 메이크업 묻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자, 들어갔고요. 딱 동서남북만 넣어주세요. 네. 네. 사실 앞에만 대충 넣어도 돼요.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포인트는 약간 요런 느낌이지 않은가. 앞에서 한번 봐주세요. 괜찮네. 너무 멋있는데요? 괜찮네. 좀 우리 시즈니 분들이 굉장히 또 스타일리시하잖아요. 알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입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딱 입으면은 와 난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약간 꾸안꾸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입안잎 약간 입었다 안 입었다 같은 그러니까 느낌. 이런 거죠. 아 귀찮아서 안 입었어 라고 하지만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아 난 귀찮아서 그냥 괜찮은데? 반대쪽은 안 입은 거야 했는데 웬일인걸? 너무 멋있어요. 아니 이거 내가 올려야 좀 된다고. 짧았으면 좋겠어. 아니 이거 올려. 아 한 번만 보자. 보여? 아닌 것 같아 이거.
기본적으로 전 초록색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저 옛날에 드림쇼 할 때 그 유튜브에 올라갔던 거 알죠? 나 진짜 그때 진짜 엄청 이상하게 했잖아요. 했어 내가. 그런 느낌으로 오늘도 그럼 그냥 제일 간단한 청바지 진. 나 이런 거 처음 해. 나도 태어나서. 아니지 이쪽 껴야지. 네 일단 바지를 입으셨어요. 근데 의상에서 중요한 거 하나 신발인데 신발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 신발 저기도 있구나. 근데 저거 초록색이 없으니까. 아니 상당히 지금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은데 너무 세게 묶으면. 이거 너무 너 스타일 아니야 이거?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아. 아니 나는 이거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색깔 원하는 거야. 하이탑이 별로 이런, 안 좋으신 분들. 맞아요. 네. 상의는 좀 이런 간단한. 어 이거 내 머리 색깔 하고 싶어. 아 맞아, 형 얘기했어. 앞에 넣어야 돼. 형. 넣는 디테일. 아 근데 재밌다 이렇게. 와 우리 진짜 뭔가 성의 있게 한다. 약간 되게 입을 수 있는 옷이잖아. 되게 이거는 입을 수 입을 만하잖아. 너무 많이 넣었어. 아 괜찮아. 살짝 빼야 괜찮아, 돼. 약간. 아 숨쉬기 힘든 버전이야. 지금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그리고 나는 이거나 이거 했으면 좋겠어. 와 다리 너무 긴 거 아니야? 비현실적이죠? 다리 나보다 길어. 오 비슷한데? 뭐 일단 한번 봐볼까요?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콘서트는 굉장히 뛰어놀고 오랜 시간 앉아있고 오랜 시간 서있어야 되니까 편안하면서 예쁜 옷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때요? 흰 티에다가 초록 바지 이거를 입었다 쳤을 때 아 귀여워. 뭐. 오케이 이걸로! 바지는 그걸로? 바지는 이걸로. 일단 바지부터 한번 입혀볼까요? 네 바지 입혀주세요. 이게 사실 사람을 입힌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알아서 입어야지. 언제까지 누가 입혀줄 거야? 아이고 허리가 좀 타이트하네? 허리가 좀 작네? 오케이! 일단 난 솔직히 지금까지만 봐도 일단 좀 상체 실어야? 괜찮은 것 같아. 이거밖에 안 돼? 흰 티를 한번 걸쳐볼까요? 아, 너무 이러면 너무 뻔한가? 아니야 뻔한 게 예쁜 거야. 네 메이크업 묻으시면 교환 한 번 안 되시고요. 아이고 근데 여기서 진짜 추가를 하자면 사실 선글라스는 필요 없어요. 아, 이 친구 좀 멋을 아는 친구네. 약간 이런 느낌. 와, 멋있는데? 야, 약간 멤버인데? 뭔가 뭐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와! 너무 멋있어! 이거는 이렇게 멋있을 수 있어? 솔직히 나 이렇게 입고 나가면은 난 굉장히 걷는 걸음걸이부터 다를 것 같아. 약간 멋있네. 저는 개인적으로 비니를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혹시라도 머리카락 때문에 저희의 그 잠깐의 모습도 놓치실까봐 비니로 머리카락을 그냥 싹 고정시키는 거. 아 이거는 이렇게 하고 선글라스를 딱 끼면은 이건 너무 과해요. 등산이야. 왜냐면 등산 이것까지 하면 진짜 마크형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선글라스 딱 하면은 아니 나 선글라스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자. 선글라스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올려놓는 거지. 비니를 빼고 이렇게 해서 와 진짜 멋있어요. 이걸 묶는 걸 이쪽에 이렇게 묶고 그 위에 딱 선글라스 끼면은 내가 바로 모델이다. 이 머리 위쪽에는 사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해찬 디자이너가 런쥔 디자이너가 오늘 추천해드린 옷의 포인트는 뭐냐? 초록색이 볼까 말까 하기 있는 거. 네.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CJ분들 또 응원봉 담아오셔야지 또 물 있어야 물 되지. 물 꼭 챙겨야 돼요 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꾸안꾸죠. 그냥 에코팩 하나 이렇게 꾸안꾸 그냥 툭. 실제로 이렇게 매지 말고요 이렇게 툭. 그냥 이렇게 툭 느낌으로. 그러니까 떨어져도 몰라. 아, 떨어져도? 딱 떨어져도? 아 떨어졌네. 아, 우아하게 굉장히 또 스웩.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의 패션 만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평소 입던 대로 제일 편하게 하지만 초록색 포인트는 꼭 들어가게. 저는 이만 또 팬션쇼가 있어가지고 네. 가봐야 돼요. 진짜 성공하세요. 네 성공할 거예요 진짜. 자 지금까지 해찬 그리고 그의 조수 런쥔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입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여름인데 너무 덥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러네. 이걸 입는다면 가방 이걸로 해야 돼. 솔직히 이렇게 보면 진짜 완전 너무 예쁜데? 아니 뭐 바지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치마를 입으실 수도 있고. 어 우리 너무 약간 날씨가 하도 더우니까 우리 너무 잘했다 진짜. 전 이 반팔만 입어도 괜찮다. 아 나도
왜냐면 너무 덥기 때문에. 아니면 이거 말고 이거 입고 가방 세게 주던가. 다시 해봐. 어, 아예 이렇게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흰색을 좋아하거든. 아예 여기에다 포인트를 주는 거야. 어디든 우리 연두색 중에... 포인트 하나 주면 될 것 같아요. 머리색이든 네. 아이라인이든 네. 립이든 어? 립스틱 괜찮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만약 응원복 같은 걸 해. 초록색 바르면 보일 거 아니야. 이게 네. 누가 틀렸는지 난 다 알 수 있어. 이거 쓰려면 안경 이렇게 굽사 이렇게 하는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외부에서 부끄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완벽하다. 이러고 다니시다가 콘서트장에 딱 오시면은 이런 느낌. 완벽해 이거다. 그냥 이거야. 아 근데 원래 잠자리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콘서트 할 때 슬픈 세션 때 이렇게 하고 신날 때 이렇게 네, 반대로 맞아, 맞아. 편하게 센스 있게 하면 돼요. 일단 버킷의 색깔은 솔직히 상관없고요. 목부터 밑에까지도 상관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대신 안경 하나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어디든 초록색 포인트 하나 주면 돼요. 가방도 연두색. 솔직히 메고 싶은 거 메셔도 돼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웬만하면 했으면 좋겠는 거는 초록색 입술과 초록색 안경. 예스! 이게 꼭 필요한, 특히 이 잠자리 안경. 이 잠자리 안경이면 베스트고 없으면 사세요. 네. 요새 로켓 배송도 빠르니까요. 네. 연두색 포인트만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천재 이거 저거 다음에 봐요. 안녕. 아니 이 사람은 진짜 무대 올라. 어 진짜 무대에 올라도 되는 사람이야. 오케이 픽스. 뭐 가볍게 픽스. 그 좀 더 특별함을 원한다. 이 청자켓 대신. 나도 이거 솔직히 좀 갈등했어. 아. 좀 특별함을 원한다. 뭐야? 어깨가 생명이기 때문에. 맞았어. 야, 이건 양심상 빼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사실 이상이지. 충분. 저 어깨는 안 뺄 거죠. 아 생명이지.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딱 마주 보면은 뭔가 아 이 친구 뭔가 특별한데 어디로 갈까 뭔가 기대는데. 그런 시선이 느껴진다. 바로 티켓표. 만약에 이게 티켓이다 하면 이걸 수도 있어. 아 괜찮네. 근데 이제 티켓 보여주세요. 오! 어? 아, 없어졌어? 우와. 찬이와 조수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높은 사람으로서 평가를 하려고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옷의 선택권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쪽부터 누가 했죠? 그러게요. 디자이너 누가? 아 이제 재민 씨가 하셨구나. 재민 철로. 최천? 최천의 이거 저거. 아까 이거 했어. 아까 천재 이거 저 했어. 이름이 뭐예요? 잠자리입니다. 잠자리? 이 안경이 상당히 포인트인데요. 되게 감성적인 잠자리. 곡을 부를 때는 이런 식으로 끼시면 되고 신날 때는? 신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 콘서트 저는 내내 천재다. 그래서 이거 꼭 쓰고 오라고 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꼭 완벽한 초록색 안경과 그 다음에 저는 초록색 립스틱을. 왜냐면 저희 이거 응원법을 할 때 립을 누가 틀렸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요? 잠자리 잘 봤고요. 네 일단 네, 오늘의 메인 의상 네 누가 했죠? 네 일단은 룩 이름은 노루. 난 솔직히 되게 잘 입었다 생각. 그렇지 그거예요. 시선이 확실히... 가는데 이름마저 시선이 가는 이름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루. 또 어깨가 생명이잖아요. 네 모든 분들의. 그래서 옷걸이를 함께. 옷걸이 어깨라고. 뭐야. 왜 바꿔요? 바꾸고 있어. 아니야 바꾸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안 되죠. 아,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네. 아까도 나왔는데. 아 들어가 있어. 근데... 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섯 명의 제자들을 저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옷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옷을 설명해 주실까요? 너무 평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 옷을 설명해 보자면요. 사실 그냥 편한 위주로 했고요. 네. 제일 쉽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와 바지 그리고 제일 편한 신발을 조화로 했는데 패션 약간 좀 신경 더 쓰고 싶다 하면은 입어도 안에 색깔이 보이는 이런 옷을 입어도 좋은데. 아 근데 일부러 왼쪽 이렇게 벗은 네, 거예요? 저 요새 좀 유행 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유행을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쳤을 때 유행을 지금 미리 갖고 온 거예요. 네. 이거는 약간 꾸안꾸가 아니라 입안이 약간 입은 듯 안 입은 듯 그런 뭔 소리예요? 그냥 아, 네. 저 근데 그 반다나는 뭐예요? 반다나는 이마에 쓰는 거예요. 그 위에 선글라스. 왜 선글라스를 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조명이 눈에 비치니까요.
눈 두 개로는 NCT 드림을 담기에 부족하다라는 뜻을 담아서 선글라스까지 해서 총 네 개의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를 지금까지 잘하다가 뭐냐고 마지막으로 진짜 야 아유 진짜 야 원래 사실 저희 둘은 디자이너 약간 좀 네 좀 안 맞아 보이긴 한데 일단 이름이 뭐예요? 둘 다 똑같이 이름, 한 번 이름 둘 다 한 번에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바이 퓨처 아, 그래도 맞췄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래도 맞췄어. 이 패션엔 미래가 없다라는 뜻에서 바이 퓨처로 갔습니다. 아, 좋은 의미죠. 이게 아, 끝이다. 더 이상 여기서 발전할 수 없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 퓨처와 잠자리와 노룩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입고 오시고요. 그냥 초록색만 좀 포인트 네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입고 오세요. 안 되겠다. 팬분들 입장할 때 우리가 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입고 오신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게 우리가 봐야 돼. 야야 눈을 떨어뜨리면 아, 어떡하냐. 미안 집중해. 패션 그렇게 안 가르쳤어 나. 네 이렇게 해서 저희 NCT 드림이 시즌 1 분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위해 어떻게 입고 오시면 되는지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팀께 제일 좋은데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전 이거요 진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담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사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꼭 입으라는 건 아니고요. 좀 더 편하고 멋있는 옷으로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딱 타는데 뭔가 어? 잠자리? 어? 노루?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아. 우리 것도 해줘. 어? 여러분들 아무튼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콘서트장에서 보는 거니까요. 콘서트장에서 여러분들 보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와, 네. 고척돔 컴온 7월 와. 마지막 3일 Let's get it. Let's go. Yeah, yes. 자, 우리 또 디자인들 바쁘시니까 아. 지금 또 스케줄 있거든요. 지금 루이 띵동 그 패션쇼 보러 가야 돼. 루이 띵동. 런쥔이 채널파 아니었냐? 채널파. 네. 오케이. 아무튼 콘서트 갈 준비. 내가 준비해 놓으라는 거 이따 준비하고 있어. 검사하러 올 테니까. 자, 콘서트 차니 빼고 해. 차니 빼고 해. 빼고 해. 저희 칠드린 에너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